또 노먼 씨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크리스 제임스가 또 새로운 전략을 가져와서 사실 디아블로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 정말 깔끔하게 하셨네요. 우클릭이에요, 우클릭. 네. 우클릭 샷으로 때린 오, 건데. 위치 선수. 플레잡기. 와우. 주고 받으면서 일단 스파이크 설치. 뒤쪽 원거리 맥도날드 알바생. 아, 저 맥도날드 알바생이 확실히 좋네요. 네. 갑바생이죠. 네. 갑바생. 정말 점장님 같은 느낌? 오, 하나 놓쳐네요. 데미지를 많이 뺀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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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의미는 없죠. 왜냐면 이미 해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유가 넘칩니다. 네. 이러면서 결국 첫 번째 수비 일단 첫 번째 라운드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머시 자 화력을 보충한 이후에 스펙터를 들고 상대편 진영까지 안쪽으로 슬금 들어옵니다. 네. 메가더제리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쪽 쿠시를 해서 모그탄 클리어 확인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에이숏이구나 라고 와 이거 결국 설치도 못했는데요. 네 폭발팩이 너무 좀 잘 들어갔죠. 네 자꾸 빠져나갔을 때 메가더제리가 네. 세 번째 킬 너무 잘 들어갔어요, 폭탄들이. 진입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아, 지금 약간 리치 선수가 낚시. 그러니까 앞에서 낚시를 해주고 이거 낚아채는 건데 아 이거 올빼미드론 때문에 걸렸죠. 아 이거는 눈치 잘 썼는데요. 네. 자료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단 벽을 했는데 인파가 일단 원샷으로 리치의 탈출 경로를 막았고요.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덫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뭐 요즘 뭐 요즘서 유저들은 뭐 베이팅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뭐 덫이죠. 뭐 낚시고.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 믿기지 뭐. 네 믿기죠. 네. 믿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고 만들어내는 작품을 망가뜨린 거죠 지금. 네. 잘했어요. 그엠. 자이퍼리 열이 약간 높은 지역에 상대편을 잡아내는 성공했습니다. 에테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상대편에게 압박을 좀 더 주었고요. 자, 두 명을 제거. 크레이지 앰스터. 알바생이 위치를 알긴 했는데 브리핑 해줬을 거예요. 왜냐면 폭발팩 쓰면서 올라가는 거를 이코 선수한테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에임도 가 있었고. 네. 지금 여망용의 오딘이 불을 뿜고 있는데요. 확인. 아이퍼리얼. 아이퍼리얼. 오딘. 오딘 아직 있어요. 오딘 아직 있어요.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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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여망용. 여. 오딘으로 과연 체력이.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체력이. 네. 12여 10. 체력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살리고 싶죠. 네. 오딘 이거 3,000짜리인데. 여망용. 아. 구경? 네, 이게 네. 오딘이 들켰습니다. 그러면 A 쪽에서 그러면은 기억자 엘보 쪽이나 아. CT 쪽일 텐데 하면서 묶어놓고 지금 뺐으니까 스킬 좀 어느 정도 뺐고요. 페인트 대기. 자, 페인트 대기. 뒤쪽에서 맥도날드 알바세. 알바세. 에테르가 잡아내면서 뒤쪽 안쪽으로 침입하려고 하는데 메가더제리가 시작 뒤쪽에 데미장식. 어우. 그래도 잡고. 여기서 막 데미장식. 메가더제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램프 혼자 남았고. 잡고 잡혔고요. 1대 2. 자 위치 확인했죠. 원거리! 와, 이거는 깔끔했습니다. 저 헤이트 선수가 트레이드 못해줬으면은 이거 팀 깨지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오퍼 먼저 먹고. 네. 그래서 확인해서 근접에서 좋은 총과 함께. 뭐, 장면이죠, 사실. 네. 뭐, 죽은 것도 있고. 오, 아, 이거! 이거 너무 커요, 이거 너무 커요. 아이씨, 체리 프로! 지금 800 크레드가 405,000, 4,500 크레드를 잡은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계산. 이걸 원래 강설만 하려고 했던 건데. 야, 이거는 뼈 아프죠? 저축하는 라운드. 네. 저축하는 그렇죠. 라운드를 오퍼를 들고 있는데 부어버리는 바람에 설치까지 해서 살렸습니다. 물론 살렸지만 민망하게 성공을 네. 했을걸요, 다시 네. 부활을. 오, 우와, 이퍼. 인파 쉐리프 이거 에테르 이거 이런 식으로 교환해도 괜찮은 건가요? 잡았다.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에테르가 녹았어요. 에테르가 야 이거 좀 좋았습니다. 합격이죠. 게임상 너무 잘 들어왔고 야 좋은데요. 아이퍼리얼 역시 이번에도 움직임.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좋았던 게 오퍼레이터를 빼고 그 다음에 총이 짧아진 걸 아니까 헤븐 쪽이 비었을 거라는 거 알고 헤븐 쪽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금 상황을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퍼를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퍼를 안 뽑을 거라는 거에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꽂은 거죠. 헤이트가 나오는 신도는 잡았어요. 네. 그렇지만 외롭죠 리치가. 네, 네 외롭죠. 외로움 가야죠. 네네. 3대3 동점. 그만 여긴. 네네. 넘어갈 준비 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에이지 선수가 왜 혼자 가죠? 좋은 벤달인데요. 네, 이거 스파이크 다운이라서. 네, 이거. 봤을 건데요, 스파이크 떨어지는 거. 봤죠, 봤죠. 네. 봤죠.
아, 신경절도도 쓰지 않았나요, 지금? 예, 확인했어요. 아, 습니다. 이거 이거를 그럼 여기만 틀어막으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또 여기만 틀어막다 보면은 뚫려서 네, 아, 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제리 선수가 지금 목욕탕을 틀어막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전체 맵 상황에서 수비진들이 스파이크만 보는 게 아니라 A쪽을 완전히 이렇게 밀려고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스파이크는 여기 있다는 걸 알았지만 상대방이 움직임에 네. 최소하게 예 확인. 네. 확인. 아 뒤쪽에 스파이크 와 시간이 너무 절대적인 네.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안 돼 이거 설치가 안 되죠. 저 드어 스파이크를 떨군 거는 너무 아직. 큰데요. 에타르가 진입하다가 누웠고요. 근데 뭐 엔트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선수들이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들어갈 거라면 지금 맥이 좀 끊겼거든요. 램프 이후로 지금 수밖에 안 돼. 하이퍼리얼아 놓쳤죠 리치 선수. 메가더 저리가 또 무빙도 좋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 직전에 잠깐 한번 체크하지. 맥도날드 알바생이 뒤로 돌아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아 소이탄 너무 잘 때렸네요. 소이탄이 너무 잘 때려서 오펜도 받았네요. 예. 너무 잘 때렸어요. 이건 네. 빠질 수도 없고 빠지면 총으로 잡히고 안 빠지자니 또 반대쪽까지 오니까 와 소이탄 너무 잘 썼는데요. 자 체크가 좋은 상황 네. 4대3에서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완전히 뺐죠? 네. 네. 시간도 시간인데 숫자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아, 스파이크도 네. 보시다시피 지금 언더에 떨어져 있고 바닥에 네. 떨어져 있고 이번엔 좀 뭐... 심리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햄스터 네. 입장에서는 보통 세이지가 스파이크를 들으니까 세이지가 목욕탕 쪽으로 가서 좀 어그로를 끌고 있으면 소바가 스파이크를 하면 장막이 사실상 좀 이상하게 깔렸다고 해야 할까요? 소바의 올빼미 드론이 좀 어렵게 체크해야 하다 보니까 넓은 범위를 체크 못했습니다. 에테르가 데미장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쐈는데 내려오자마자 페이트가 아~ 못한 건 아닌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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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백사이드 있던 게 아니라 커튼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파가 리치까지 누였고요. 네네. 아 좋은데요 이번 신경. 메가드 젤이 힘으로 밀었습니다. 힘으로. 힘으로 밀었어요. 네, 힘으로 밀었어요. 설치됐고. 자, 이코 잡혔고. 아 오딘 들고 있는데. 네, 오딘 좀 장난질한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네. 장벽을 깨고 써야 되는데 월사 재미를 보려다가 아... 그냥 오딘 살리는 게 낫겠죠. 아이고. 네. 그래서 쭉쭉 한번 빼는데 무기는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빠졌네요. 네네. 어 이번 네 번째 매치에는 좀 주고받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좀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네. 그 앞선 매치업보다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선수들의 실수도 좀 있었고 실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졌던 장면, 늦어진 장면도 있고 스킬 빼는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스킬을 사이트로 진격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이퍼리얼 선수가 연막 지원이 일단 하나가 되긴 하는데 완벽하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 그런데 눕긴 누웠습니다만 뒤쪽에서 네. 이코가 트레이드 잘해줬고 시간 4초 아 시간이 아 이건 설치 못하죠. 안 돼요. 네. 아 이러면서 수비팀이 다시 한번 수비해냅니다. 6대 3입니다. 아 근데 크레이지 햄스터가 네. 좀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맞습니다. 브리밍 경우에 뭐 근데 오벤도 안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되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숏을 도와주는 여기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쪽 아 여기 교전 오 손에 들어가다가 데미지가 좀 생겼는데 네. 요 메가더 제리가 또 누웠어요. 연달아 다. 자 이러면 A는 무혈입성이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네. 만드는데 다 잃었는데요. 야, 다 이건, 잃었어요. 네네 완벽했네요. 자 이게 A쪽 정사라서 일단 포개 부셨고 확인. 네, 이런 식으로 네. 트럭 위쪽에 오맨이 연막을 그렇죠. 이렇게 깔아주고 해븐 쪽에서 못 때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자 이코 한번 틀어막았어요 인파를. 어 이거 좋네. 확인이 됐나요? 자, 백업이 네. 좋긴. 아 그거 좋죠 에테리. 네, 잘 잡았어요 이거 정말 잘 잡았습니다. 저는 메가더 제리 선수가 위치를 알고 나가도 제리가 유리한 자리예요. 그래서. 바로 사냥꾼의 운노로 원샷 둘. 잡긴 잡았지만 또 보면 많이 못 살렸죠. 사실 좀 아쉽죠.
원거리. 이우파 선수 저렇게 A 목욕탕도 전진했기 때문에 B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사이퍼랑 레이즈가 같이 밀어서 이거는 B 위치가 노출이 됐거든요. 돌리던가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간 많아요 아직. 그런데 B 전진을 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B가 뚫리면은 그냥 무혈 입성입니다. B 쪽을 뒤로 좀 돌아오는 선수도 있는데요. 목욕탕 클리어라서 B라는 거 알아요. B. 네, 이거 알아요. 모습 다 봤어요. 이퀄 있지. 일단 수비를 뚫으면서 안쪽 들어갔는데 뒤에 오기 직전까지 일단 뚫렸거든요. 아 조금만 버텨줬으면 되는 건데 보통 이래서 이런 경우는 클리어기 때문에 뒤로 빼라고 이제 브리핑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수비수들이 정면 승부라기보다는 뒤로 빠져서 시간을 버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리테이크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내주고 정면 승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와 선생. 와우. 하지만 여전히 숫자. 자 하나는 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스파이크 설치 완료. 에테르가 잡았는데 이거 소리타니 눈앞에 슬로우 비디오를 좀 보는 듯한. 결국 잡아내면서 됩니다. 야 시간 되죠? 시간 되지 않나요? 시간 돼요. 될 것 같은데요? 된대요. 판단하는 마인드. 진짜 저지? 와 지금 이거 다섯 명이 다 포스바인가요? 다섯 명이 다 포스바인 것 같은데요? 설치? 설치인데 이코와 리치! 근데 이게 지게 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긴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라운드의 포스바인은? 어떤가요? 위치 한번 체크했는데 뒤쪽 빠져나가는 것? 메가더 제리가 일단 안쪽 뒤에 왼쪽 체크!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건 어떤가요? 로스! 와 이거 1대2인데 세이지가 체력이 없고 버키라서? 여긴데 야 이거 뭡니다. 양쪽 야. 이러면은 전략적으로 위치가 다트 메고 싸워요? 다트 메고 싸워. 좋았네요. 이건 데코레이션이다.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은 아 이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여기야. 위치는 굉장히 많이 발각이 됐는데 러치가 데미지는 좀 받았는데요. 근데 뭐 사실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에테르가 클래식으로 어디 보나요? 어디? 안 보고 있어요? 맥도날드 알바생. 이거 포스 보고 있었나요? 피숏으로 올 거야. 미드 쪽으로 올 거야 생각 안 한 거죠 지금. 월샷. 하지만 나머지는 네네. 해와 상대편의 위치 한번 체크를 하면서 뒤쪽 슬쩍 한번 빼봤는데요. A 사이트 쪽, B 사이트 쪽으로 나눠져 있었던 인원들이 조금씩 행보로 B 쪽으로 좀 치우쳐서 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 알바생. 이 두 명이라서. 네, 크엠도 잘 미 이렇게 잘 밀어준 거예요. 맞습니다. 혼자 갔으면 사실 되게 이거는 팀플레이 더 좋은 게 아닌데 잘 밀었죠. 둘이 밀었다 이렇게 빼는 거 좋아요. 스파이크를 떨궜는데 일단은 세이지가 가져보네. 살려주나요? 살려주면 백업 있어야죠. 네. 살려주세요 해봐. 네.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 형이라고 해봐. 네. 다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백이면백 하죠. 아 그럼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는 게임 잘하면 형이니까. 네. 저도 다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위치 알면 이코 선수의 궤도율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 입구 쪽에 있는 선수들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리치가? 이거 위치. 야, 이거 아프게 고쳤네요, 인파에게. 와, 근데 인파 위치를 또 알고 긁었는데 이거를. 맞습니다. 와, 인파. 이거는 정말 인파 너무 잘했어요. 네.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네. 또 크리즘스터가 여기서 분위기를 또 한번 겉에주나요? 네. 세이즈의 궁극기가 소진시켰던 라운드가 어딨지? 내려오는데 이건 인파가 방금 전에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자신감이 분수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더우니까 더울 때 또 분수나 에어컨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분수 모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약속한 것처럼 무슨 오퍼레이터를 안 사고 화끈하게 전진하면서 싸우네요. 하는 게 아니 이게 화끈할 거면 또 보통 다 화끈한데 조금 한두 명씩 화끈해 가끔 보면은 이 팀은 이상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네. 돌아가면서 화끈해요. 러츠가 좋네요. 러츠 활약이 좀 계속 나옵니다. 지금 레이징 궁 빠지는 소리. 비사이트 비사이트. 네.
B사이트 침입. 아 이거는 자, 후니 선수가 이거는 사실 그냥 시간이 네 시간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네. 아쉽게 날려보냈죠. 그렇죠. 사냥꾼의 분노로 각을 한번 슬쩍 재보는데 어 근데 리치 선수 이거 좀 약간 욕심 부렸는데요. 네 안 싸워도 되는데 좀 약간 욕심냈습니다. 약간 이거 나오는 거 기다리고 헤이트. 헤이트가 몇 명을 커트할 수 있나요? 한 명에 두 명 가능한가요? 둘 갈까요? 뒤에 좁혀나가면서 뒤쪽에 오, 헤이트! 아 이거 좋았습니다 헤이트! 안 죽어야 되는데? 근데 러즈가 헤이트와 1대1을 만들어줬는데 체력이 좀 적거든요. 스펙트로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출을 한다고요? 맞죠? 야 소리! 아, 근데 러즈 하이퍼리온. 오? 어? 오? 하이퍼리온 또 분수에서 총구 맞습니다. 분수에서 아! 이러니까 이 분수를 먹고 싶지요. 아, 근데 크엠도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크레이지한 네, 장면들 많이 보여줘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회에서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네. 스파이크도 떨어져 있고. 지하 확보 중. 아 이거는 조금 아 임파 선수가 좀 욕심을 낸 네. 거고 어차피 베이스에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인지는 했을 텐데 좀 욕심 낸 거죠. 네, 임파 선수 임파이터인가요? 아. 그래서 임파인가요? 완전해서 온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훌륭해요. 아 네. 지금까지 보면은 아웃파이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분명히 안쪽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더킹으로. 그런 느낌 있어요. 네. 액션 쾌감의 느낌이 많이 나는 선수 가끔 있는데 이분이 약간 나요. 자 그러면서 9대8. 아 뭐 이제는 뭐 한 수를 쏘기에도 약간 애매한. 시간도 뭐 애매하고. 공통점을. 네네. 허용하는군요. 9대9. A 사이트 진입을 시도하는데요. A 사이트 신더가 메가드리가 장했어요. 뒤쪽에서 하이퍼리얼이 끊긴 가운데 신더가 왼쪽 붙였는데 헤이트에게 잡힙니다. 그래도 설치 연막 이후로 설치 잘 됐고요. 네. 제리 선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선수 제리가 사실 여기를 뚫어주면.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네. 후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죠. 이게 레이즈죠. 잡으면서 네. 뒤쪽으로 그게? 빠졌는데. 시간이 점점 깎이는데요. 네. 에테르가 들어갔습니다. 뒤를 잘 잡았어요. 후니. 상단?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 없습니다. 이거는 레이즈 대결? 시간이 안 돼요. 시간. 결국은! 뺄 수밖에 없나요? 네. 아, 저 지금 신경질도 쓰러 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안 돼서 늦었기 때문에 못 쓰고 다시 돌아가고 있고. 농설. 이거 한 발짝 크게 달아날 수 있는 노모시. 큰 발입니다, 큰 발. 세트 포인트 직전까지 달아날 수 있거든요. 리치 선수가 여기서 무리만 안 하면 됩니다. 무리만 안 하면 돼요. 리치. 각도를 그래서 무리 안 하고 이제 시선을 풀어주는 선수. 그렇죠. 달콤한 샷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빠주는 게 이게 정석이죠. 네. 거기서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제리 약간 조금 아쉬웠고 잘했습니다만 아쉬웠고. 시간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네네. 이러면은 지금 아 근데 그 사이에 데미지가 좀 들어왔는데요. 하이퍼리얼이 결국 잡혔고요. 네. 여기! 와. 이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거는 뭐 잡으러 무난하게, 갑니다. 무난하게 뭐. 네. 뒤쪽 신더. 니코가 여왕룡에 맞으면 약간 절반 정도 이코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봤어요 지금. 버키 봤어요. 네. 근데 근데 결국은 이렇거든요. 먼저 봐도. 네. 그리고 메가더 제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건데. 신더 갑니다. 그래도 에테르 선수. 프렌즈로. 그런데 바로 넘어갔고요. 이러면은 이번 승부는 비용을 좀 쓰면서 내주는 상황이 됐는데요. 위치 아는 듯 보이죠. 들었어요. 사운드 바로 잡아줍니다. 헤이트가 12대 10. 이거
A는 네. A쇼트에 A쇼트 많이 들어가요. 틀렸어요. 움직 있는 네트룸 선수 브리핑이 됐고 뚫리네요. 이러면 이제 세트 이거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A쇼트를 뚫린 데다가 목욕탕까지 먹은 거랑 다름이 없어서 이거는 백어택만 보면 이렇게 마우리지 선수 이거 두나우술이 깔린 거 보면 누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 되겠는데 욕! 이렇게 그리고 또 궤돌격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무난하게 끝낼 것 같은데요. 궤돌격 쓰겠네요. 네. 굉장히 잘 주고받았는데 네. 궤돌격 이렇게 궤돌격으로 여망용의 궤돌격으로 13대 10 이렇게 경기 1세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팽팽하다가 그 딱 11대 10이 되는 시점에